책정됐는데요. 그 예비 타당성 조사하는 데만 얼마나 들었냐면요. 최소 25억이 이미 지출되었습니다. 25억만 지출되었겠습니까? 그동안 이걸 10수년간, 20년 가까이 양평군, 경기도 또 뜻 있는 많은 분들이 예산과 많은 공적 자원을 활용해서 2021년 5월에 문재인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통과가 최종적으로 그나마 잘 통과된 아니거든요. 근데 갑자기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땅인 강산면 병산리로 고속통증 급병됐다가 발각된 겁니다.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큰 도둑질하다 걸리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장물 내놓고 석고대죄하고 처벌받고 원한 대로 그걸 주인한테 돌려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예 우리가 뺏을 수 없다면 너희들도 가질 수 없어 하고 싹 폐기하거나 바다에 버리고 막 이런 행패를 부리다가 이제 완전히 국민들이 그걸 다 알게 되니까 아 그거 아예 그냥 도둑한테 바로 돌려줄 거야. 강상면으로 그냥 강행해버릴 거라고 이렇게 강자를 놓고 억지를 부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강상면, 강화면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뚫리면 좋으니까 양평군수가 또 국민의힘 소속으로 나서가지고 날마다 함께 달라고 하니까 관제 집회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양서면 국수리 두물머리 쪽으로 이 너무나 심각한 책증과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진보 중도 보수할 것 다 그쪽으로 추진했습니다. 여기 여주 양평 전문가이시죠? 경기도 단계이시죠? 제가 오늘 또 현장 갔다 왔습니다. 강상면에 계신 주민까지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도 강상면에 살지만 원래대로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다시 한번 주요 시민단체 일꾼들과 이렇게 김두관 의원님, 윤종석 의원님 모시고 기자회견을 하게 됐고요. 앞으로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는데 제가 조목조목 100% 팩트체크를 다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이미 팩트체크는 끝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질 일만 남아있는데 그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뭐 민주당이 노선 변경과 종점 변경을 요청했다고 아유 그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기자님들께서 오히려 팩트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들이 설명드린 것처럼 대통령 공약에도 이렇게 버젓이 양서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공약이 중대하게 병된 거고 무려 돈이 1,500억 안팎이 더 들게 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예탄 500억 이상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추진할 수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정말 권력 핵심 세력들이 몰래 추진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늘 양평군 관계자의 녹취 반드시 들어오시죠, 기자님들. 우리도 몰랐어요. 위에서 그렇게 내려왔어요. 몰래 왔어요. 비공개로 요청해서 증언이 다 나옵니다. 이게 비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예, 이 정도 저는 이제 모두 말씀드리고요. 기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나 질문 있으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시민단체 관계자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그거는 우리 최재관 위원님께서 네, 네. 예, 우선 제가 부연하겠습니다. 예, 그 이제 그 노선이 나왔던 게 2022년 7월 달에 국토부에서 양평군으로 7월 18일 날 공문이 하나 옵니다. 그 공문이 왔는데 그 즈음에 국토부 직원이 오지 않고 도로공사와 용역사가 와서 그 예타안에 있던 그 원안에 대한 의견을 달라라고 협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판넬을 가져와서 노선도를 이렇게 보여줬다고 해요. 근데 그 노선도를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노선도를 공개해달라고 했더니, 나중에 준 안이 그냥 아무 내용이 없는 그냥 원안, 그, 였어요. 이렇게 저희는 그 안에 세 가지 그런 제안됐던 노선도가 아마 국토부가 먼저 제안했을 거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정황으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오늘 그 뉴스 공장에서 나왔던 공무원의 이제 그 녹취 부분에도 이제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제일 이 사건에서 의심을 했던 것은
그 국토부가 그 7월 18일 날 그 협조를 요청하고 8일 만에 양평군이 3개 안을 그린 그 노선도를 다시 회신하게 됩니다. 근데 누가 했냐니까 담당 팀장이 자기가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1조 8천억이 넘는 노선도 3개를 그려서 줬다는 게 우리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 한 장뿐만 아니라 또 한 장 회신된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냐면은 이 3개 노선도가 가진 장점과 단점, 교통상의 문제, 그게 다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단 8일 만에 한 명이 어떻게 노선도를 그리고 그 노선도가 가진 장단점을 평가하고 마지막에 결론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란이 방금 말씀하신 운심리 강화면인데 북쪽인 운심리를 지나서 양서면으로 가는 원안에 IC를 하나 운심리에 설치한 그게 이란으로 되고 이안은 지금 강화 IC라고 하는 왕창리 그 강화 IC를 설치하고 강상면으로 가는 이안 그리고 사만은 그 중간에 옥천으로 가는 이런 사만을 제시를 하는데 양평군이 이 세안에 대해서 뭐라고 마지막 평가를 해놓냐면 이란에 대해서는 환경성도 좋고 주민 협의성도 좋고 뭐 경제성도 좋고 아주 만족스러운 안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서 보내고 이안은 경제성을 다시 분석해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보내고 사만은 도로를 교량을 신설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하여튼 IC를 건설할 수 없고 그러니까 IC 건설이 이제 양평의 꿈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만은 거의 쓸모도 없는 안을 올리고 그래서 1안, 2안, 3안을 보면은 1안이 정답이다라고 국토부에 양평군이 올립니다. 단 8일 만에 양평군이 제작했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인정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게 용역사가 아니면 만들 수 없는 문건입니다.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는 단언하는데 용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세계 1조 8천억짜리 세계 노선을 그리고 그걸 평가해서 하겠습니까? 양평군이 한 건 거기에 두 줄씩, 세 줄씩 다른 멘트 그게 양평군이 실제로 한 것이고 양평군은 그 멘트에서 이란이 정답이다라고 국토부에 올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보면 이란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리고 양평군 주민들도 양서 종점으로 가면서 IC가 생기는 이게 저희들의 최선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병산리로 가는 이안을 경제성을 다시 분석해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그걸 선택합니다. 이것부터가 말도 안 되는 이 게이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8일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리 이번 게이트의 그 진상을 밝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시민단체가 함께하면 그 부분을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는 국정농단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국토부는 예전부터 그 안이 있었고 양평 군수가 직접 제안했던 안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노선의 IC 하나를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노선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가는 노선에 이미 예타가 통과된 가는 노선에 강화에서 탈 수 있는 어딘가에 우리는 꼭 강화면이 아니어도 남종면이어도 1km가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주십시오. IC 1km가 안 되면 우리가 IC 탈 때 아 여기가 강화면인지 남종면이 따지고 탑니까? IC 이러면 강화 남종 IC일 수도 있겠죠. 1km가 안 되는 그 연결하면 그 가는 먼 고속도로 밭도 있을 거고 논도 있을 거고 산도 있을 거고 어디라도 IC를 딸 수 있는데 IC 예산은 50억 정도면 되는데 지금 1000억 이상 되는 돈이 들어가는 노선은 변경해주고 IC는 원하면 만들어주고 여기 기존 노선에 IC 하나 만들어달라는 이거는 경제적으로 불가능하고 환경적으로 불가능하고 제가 이런 얘기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봐. 예, 그래서 그거는 이 병산리로 가기 위한 억지고 그 억지 논리라 예,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정확하게 기자님께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정부 여당은 일관되게 양평군에서 먼저 요청했다고 거짓말하는데 밝혀진 공문하면 작년 7월 18일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두 달 반 만에 그다음에 양평군수가 민주당에서 국민을 바뀐 18일 만에 1차 공문을 국토부가 먼저 보냈습니다. 의견을 달라라고. 그리고
그 양평군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방금 최재관 위원장 설명된 것처럼 이란이 제일 좋다고, 오란이 제일 좋다고, 다만 양평 관내에 IC 하나만 설치하면 더 좋겠다라는 그 안을 보내고, 이 안, 지금 강상면 안은 매우 부정적으로 써져서 1,500억이 더 드는데 어떻게 그걸 추진합니까? 지금 기재부가 어떤 짓 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복지수당 제 앞에 다 깎고 있는데 그게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는 공무원 없었겠죠. 근데 느닷없이 작년 올해 1월에 2차 공문에서 강상면 안이 여기 이렇게 아예 노선까지 위치도까지 그려갖고 옵니다. 이게 2차 공문에 첨부되어 있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보시면 강상면 병자리로 딱 확정해서 보냅니다. 양평군은 이 안이 아니라 이란으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근데 얼마나 이 국토부가 허둥지둥 서둘렀는지요. 이 문서에는요, 재밌게 양평군 양서면이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서둘러서 정말 윗선에 지시가 있지 않고서 이런 중대한 문서에, 여러 기관에 보내는 문서에 고속도로 종점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대로 양서면으로 해놓고요. 실제 노선도는 강상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김두관 후보님이 공개한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제 온라인 파일이 필요하시면 말씀 다 하십시오. 팩트 체크 100% 자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임종성 위원장님께서 좀 이따 이야기하시는데요. 제가 어저께 김상호 전 하남시장님하고도 전 통화를 했습니다. 하남시장님, 그 다음에 광주시, 양평군, 예전에 이 고속도로 다 양서면으로 가는 거 단 한 번 의심해 본 적이 없다 그러고요. 왜냐하면 두물머리 양서면 쪽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오히려 출발점은 지금 가미라시 있는데 거기가 너무 많은 교통수요가 있어서 체증이 심하니까 민주당이었던 김상호 전 시장도, 지금 이현재 현 국민의힘 시장도 제발 거기는 좀 바꿔달라고 만 명이 넘는 서면까지 첨부해서 민원을 냈습니다. 그건 아예 묵살되고요. 누다시 지난 십수년간 강상면으로 뚫어달라는, 그냥 강압 쪽에 혹시 아시아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있었지만 노선과 종점이 강상면으로 되는 건 애초에 시작부터가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두물머리 양서면 국수리 6번 국도의 그 어마어마한 채증 때문에 기자님들도 경험하시고 막 두세 시간도 걸립니다. 많이 걸릴 때는요. 그것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예타도 우리 통과됐으면 누가 그걸 옮길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팩트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는 정말 중대한 권력적 비리고 윤석열, 김건희 이해가 고속도로 제출다 이렇게 주장하는 맞다고 봅니다.